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단안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혼돈으로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간절하게 불법성 삼보의 위신력과 가피력으로 우리 모두 개인의 속에 있는 모든 탁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항상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계속 부처님의 정법을 위해서, 정법을 향해서 또 중생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해 주실 것을 기원에 마지 않으면서 아울러서 이 혼란스럽고 갈등스러운 이 사회에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도 많습니다만은 국민 정신이 많이 성숙해 있고 또 깨어 있으니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소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그 국가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민들의 도덕적 의식이 결례돼서 오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좋은 지도자라 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성과 양심과 덕성을 가진, 그리고 정치적 철학과 국가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일으켜서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행여 또 잘못해서 편견을 가진 지도자, 정치 지도자,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 장사꾼에 의한 그런 선거 제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치가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활개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자.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홍익인간, 인간을 홍역하게 한다. 그 정신과 상통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신념,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화해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것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대를 좋은 모습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비는 아름답고, 자비는 신선하고, 자비는 순결스럽습니다. 또 자비는 황홀하게 만듭니다. 자비가 있음으로써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자비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또 가정이 돼야 되고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국 정토를 이루는 하나의 길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신자들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정법을 믿는 분들이니까 신심과 원력, 공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믿으면서 신심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요새 말로 안고 오면 찐빵 같아. 안 돼. 정말 신심이 생명이야. 시인은 도원 공동묘라고 했습니다만은 경전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 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때를 닦아줘. 우리의 신심의 때를 벗겨줘. 물이라는 것은 갈증을 면해줘. 물이라는 것은 일체 애욕의 가래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신심이 있는 곳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우리 정신력 가운데 많은 정신력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가치 중에 많은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인격적 가치, 생명적 가치, 단기적, 장기적, 또는 수단적, 또 종국적 가치,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는 가장 소중한 정신적 가치예요.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안 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된 소양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독성이 없는 인간, 양심이 없는 인간, 자비가 없는 인간, 그 사람은 악의 굴레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문제가 있는가? 마음속에 너무나 잘못된 이기적이고 독성적인 그런 잘못된 탐욕치, 탐욕과 분노와 우치, 그 오욕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가 마음속에 담겨 있는 한은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교는 인연의 종교예요. 이 삼남항상 우주법계가 모두가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어. 인드라망처럼 전부 연결된 상.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 법계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나와 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한테 일러주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렇게도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은 어떤가? 중생의 삶은 어떤가? 너는 너, 나는 나, 자연은 자연, 나는 나. 이렇게 전부 분리되다 보니까 분리된 자기를 장막을 치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의 전부 경쟁 대상이고 걸림돌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기가 팔을 치고 독선이 팔을 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가지가지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번뇌망상을 시젓는 그러한 소용돌이에 쏘여서 사는 거예요. 현금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정치 사회도 한번 바라보면, 과연 저분들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명을 위해서, 대권을 위해서 돌진하는 사람만이 눈이 뵈고, 정말 자기를 다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조건이 없는, 보상이 없는 그런 자비를 베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치인들이 탐진치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가 그래. 문화를 하는 사람, 경제를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마음이 탐욕이 끊어져야 돼요. 그런 쓰레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결국은 남한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생은 어리석게도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덩어리, 아상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갖고 가. 그래서 불교에서 탐진치 만회를 오계라 그래. 오계 다섯 가지 뚜껑이라고.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성 가운데 있는 무한한 진리를 꺼내서 세세상상 영원히 자유스럽고 행복스럽고 걸림이 없고 그 무한한 지혜와 차비를 수많은 생명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고 교육이야.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출발부터가 그것이 참선이 됐건 주력이 됐건 염불이 됐건 아니면 강경이 됐건 모든 것들은 정신혁명의 행위야. 정신혁명이 되지 않고서는 중생의 때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길이 없어. 정신혁명의 행위다. 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 나 자성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그 구름덩어리,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불교적 수행이에요. 근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불교 부처님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관념적인 신도야. 우리가 관념적인 신도를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이익이 있을래야 이익이 없어. 불법성 3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공덕과 의실력과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 진정으로 따르고 믿고 신앙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걸림돌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실천을 안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미 문제는 다 제기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 내놨어요. 부처님을 이제 어떻게 시포라 그러죠? 부처님을 한 목소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나는 일체 지자니라 그래. 일체 모든 것을 다 알았노라. 일체 승자니라.
모든 것을 다 이겼다. 뭐야? 탐진치 오욕을 다 이루어버렸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부처님을 우린 명언을 10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래 10포. 부처님을 요래라 이렇게 표현을 해. 요래. 요래라는 건 뭐야? 진녀에서 오신 분이다. 그냥. 진녀 그 자체야. 이 우주 공간에는 에너지가 하나뿐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애정은 에너지 하나뿐이에요. 그 에너지는 우주가 생기기 이전, 삼라만상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형상들, 그런 것들이 다 탈이 나서 깨져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불성 그 자체. 우리가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하나인 그 에너지에 개합하는 거예요. 불교를 불의 종교다. 둘이 아닌 세계로. 중생이를 볼 때는 전부 둘이 아닌 세계, 둘이, 둘인 세계로 보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적으로 나눠보는 것이 세계라고 한다면, 부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다 끊어져서 없어진 것,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것, 무너진 자리, 그것을 무주와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일러 요래라 그래. 두 번째는 은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들한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값 제대로 하나 혹은 먹나 어떻게 먹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 돈 좀 벌어온다고. 그거 같구나. 모든 대중에 중생의 고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것을 은공이라 그래. 세 번째는 정변지다 그래.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유형무형의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아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요새 국정농단에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편견의 문제예요. 편견. 편견으로부터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편견을 가진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거는 국락을 보내고 천당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묻건 그 마음이 청렴하면 돼. 안 믿는다고 해서 쳐다놓고 벌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편견이요. 그 종교적 편견이 결국은 우리 역사상, 종교의 역사상 가장 불행을 만들었던 원인 중의 원인. 지금도 그 투쟁과 갈등은 이 세계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예요. 부원의 종교다. 물론 자기가 믿는 현실적으로 믿는 신앙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남의 종교를 이단시하고 사탄시하고 마귀시해서는 안 돼. 우리 불교 신자들은 모든 중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중생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건 왜? 불성인 나는 똑같이 나는 존재들. 우주의 에너지 하나인 불성을 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교는 어때? 인간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종교. 모든 천상, 인간, 지옥하기 수라 축생의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구제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가면
사물을 치게 되죠. 사물. 정, 부, 모고, 운판 네 가지를 칩니다. 이불을 때. 정을 33방 뻥뻥 칩니다. 그건 뭐예요? 천상으로부터 인간, 지옥의 축생까지 모든 생명들에게 그 불생의 유일한 에너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고를 칩니다. 모고. 그러니까 종은 지옥에 있는 중상가장, 천상에 있는 중상가장을 다 포함한다면 모고는 수중에 있는 모든 어류들, 어패류들, 이 생명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운판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기슬 달린 중생들, 날라다니는 새들, 그런 중생들을 위해 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북은 모추 중생, 가는 털을 가진 중생들을 위해 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말이나 요 차지한 털을 가진 중생들.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다 잡아먹어야 할 대상이고 먹여야 할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한번. 개한테, 길르는 개한테 물어봐요. 너네가 때려도 잡아먹을 거니까 그런 어쩌길래. 말은 못해도 그것도 생명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조그만 미물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중생처럼 연애하고 다 살아요. 자식도 낳고. 그런 것들을 다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착각이야.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고 사는 거예요. 개구주적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앙이나 이걸 초월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불교 믿으니까 너 내가 잘 봐준다. 안 믿으니까 넌 미워. 이러면 안 돼. 그런 옹졸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다른 종교는 수많은 종교를 자기 종교 안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살생을 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암은 근엄한 말로 수식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종교가 그렇게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평화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원필칭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와 신앙이 닮은 체질을 통해서 끝없는 살생과 전쟁과 증오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 종교적 역사예요. 불교는 한 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본 일이 없어요. 왜? 부처님의 진리는 우주적 진리예요, 생명. 우주로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 저는 불교는 불교를 그냥 불교 신자 만들기 위해서 떼거리 만들어서 목에 힘주고 기운 쓰자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길 바라요. 진정으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또 인식시켜서 나나 내 이웃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한 덩어리가 되는 불성의 모습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얼마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역사적으로 그 요란대로 불교를 무슨 떼거리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진정으로 심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만 수천 명
수억만명이 된다고 해도 이익이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을 향해서 가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정변지 그래요. 네 번째가 명행족 그래. 명행족. 부처님을 명행족이다. 그 밝고 밝은 것이 왜?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서 이분법적 어떤 그런 차별성이 다 떨어져서 실지 자비를 실천하고 열반에 증득한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명행족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그 명행족을 삼명을 성취했다가 삼명? 삼명이 뭐냐면 천안통이라든가 숙명통, 무진통을 삼명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천안을 가지고 이 우주법계를 다 바라봐. 모든 일체 중생의 그 생각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려. 수많은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세계들을 다 바라보시고 아 어디는 무슨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우주법계에는 그런 수많은 세계가 있다. 인저서 망원경으로 겨우 쳐다보니까 은하계가 몇 개고 인저서 야단하는데 이미 부처님은 해안으로 다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해안으로 바라보면 그리 돼. 그래서 천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생명들의 그 생명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로부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왔는가를 다 알아. 저 사람은 천상에 돼 있었구만. 아, 저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구나. 아이고, 강아지도 됐었네. 다 알아. 인연소치. 여러분들 이 몸뚱이 이거? 이거? 우주에 있는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하나의 가짜백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이거 가건물. 이걸 전체라고 내 몸뚱이라고 집착하고 살았었는데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을 밝혀야 돼.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그 마음을 자비롭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정형수술을 왜 하는데 그 어리석은 짓들을 왜 하는데 썩어 없어질 몸뚱이에 계속 그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니까 이놈은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특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 되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얼마 안 가면 썩어 없어질 그 몸뚱이를 대지 위에다 버리고 갈 몸뚱이를 위해서 왜 수많은 돈을 들이고 거기다 정신을 쏟냐 그 말이야. 그래서 중생들은 그렇게 껍데기에 전부 홀려 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허전해. 허전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자살 1위라고 그래. 응? 왜 자살을 하는 건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살하는 죄가 커. 이 몸뚱이 태어난 거 다 인과로 태어난 거예요. 인과가 같이 인과를 믿고서 잘 감싸다 버려야 돼. 자살하게 되면 수많은 어두운 업을 짓기 때문에 그건 많은 세상 동안 그 업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돼. 보통 사람들이 예, 죽으면 그만이다 하니까 죽으면 그만일 수가 있나. 보통 사람들이 중생들에겐 세 가지 몸이 있다고 그래. 첫째는 육신이에요. 내 육신. 육신이가 소중해요. 사실은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그다음에 업신이야. 업신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몸뚱이야. 이 정신적인 몸뚱이. 이것이 업의 몸뚱이다 그래. 이 업의 몸뚱이는 염라대왕을 속일 수가 없어.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고 업에 의해서 몸뚱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빈부귀천이 결정되고 업에 의해서 모든 자기의 육도인의 근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법신, 법의 몸뚱이. 이게 진리의 몸뚱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이 진리의 몸뚱이를 찾기 위한 거예요. 이 진리의 몸뚱이를 찾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까지는 뭐지, 없어질 몸뚱이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뭐 좋은 거,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인 한가의 의불선이니라. 소인은 한가하면 안전진만 한다. 의불선이다. 안전진만 한다. 그래, 안전진만. 그게 뭐야? 한가하면 어떻게 해? 먹을 거 없나? 구경거리 없나? 놀 거리 없나? 음담 패소라고, 향나오고, 나태하고, 방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사기하고 공갈하고 석박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그래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소인에 대해서. 왜 연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왜 술을 자꾸 먹고 그러겠습니까? 호전하니까 그럼 호전하니까. 그런 백갓들 애용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호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이 없는 건 뭐 때문에 자살하겠어? 아무리 화려하고 요란스러워도 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은 안 채워져. 지족이 제일 부야. 만족 흥조하는 것이 가장 부자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아이고, 그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생은 참으로 소중한 거야.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하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지은 인과도 있어요. 분명히 그 있어. 그러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참으로 참되게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인과도 좋아져. 인간은 삶을 감동적으로 인생을 사는 비결, 보람있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 인생들을 전력투구해라. 야, 전력투구.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전력투구도 하지 않으면서 반력투구도 안 하면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건 우치어 무명이야. 탐욕이고. 인생을 기냥전냥 되는 대로 산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 이 소중한 인생을 정말 정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지혜를 다해서 살아야 되고 피와 땀을 타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인과가 바라지고 과거에 잘못된 인과들이 바라지는 거예요. 우천 인간들, 탐욕스러운 인간들,
노력도 하지 않냐고 그냥 공짜로 살려고? 이건 안 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렇게 무슨 무욕이라 하니까 그냥 탐욕도 보지 말고 그냥 빌빌거리다 가는 게 좋겠다. 착각도 하지 말아요. 그래 살면 안 돼. 이 소중한 인간을 매 순간을 정말 다음 날이 두 번 다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사셔야 돼. 얼마 전에 나벌팔을 용맹정지를 합니다. 제가 저도 용맹정지를 합니다. 대중들과 함께. 내가 한 절에 와서 한 62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39번 정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맹정지를 하는데 참말 용맹정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그 용맹정지를 여기도 하신 분들이 있으라고 봐요. 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 용맹정지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건 깨달음을 위해서 발심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 용맹정지야말로 우리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다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해요. 너무 기성세대부터 젊은이들이 요새 의지가 약해요. 정신력이 약해. 불교를 정신혁명의 행위라고 했을 때 가장 소중한 신심 원력을 내는 강한 그 원동력은 우리 정신력이에요. 용맹정진 열흘, 8일간 잠도 못 자게 하고 전부 앉아서 대자를 합니다. 뺑 돌려서. 보통은 벽을 향해서 앉아 있는데 용맹정진할 때는 몇십 명이 되든 서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지 뭔지 다 알아. 도로대이마 장군죽비로 졸면 가서 무조건 거긴 지의 고하가 없어요. 저리 와서 50년 됐건 60년 됐건 한 건 없어. 5년 된 사람도 죽기만 들었다면 왕이야. 무조건 투기해 가서. 상하가 없어. 그 긴장 속에 170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극한 상황이 와, 극한 상황이. 몸이 다 떨리고, 그냥 그, 공부를 해서 힘을 얻은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한번 견디고 나면, 염라대왕한테 갔던 거나 마찬가지. 특수부대 요원들이 완전 군장하고 100km 도보 여행한다는데 그거보다 뭐 어려우면 어렵지 쉽질 않아요. 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한번 스스로 겪고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10년 중에 아까 제가 그 정신 가치만큼 소중한 게 없다죠. 강한 정신력, 강한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케. 그 신념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야. 모든 공덕의 원천이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루먹고 빌빌거리고 노숙자 되는 것은 지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노력 안 해요? 왜 노력 안 해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인간에서 가장 실패하는 사람은 뭐야?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살고
수동적으로 사는데 무슨 거기에 보람이 있고 나태와 방일과 무성의와 무열정, 무소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가 무슨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그러냐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거기서 창출할 수 있겠냐. 거기서는 아무것도 창조될 게 없어요. 그렇게 무사한 일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 삶을 전체를 올인해서 창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은 생활일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가슴 속에 무한한 열정의 불이 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신심불이 흘러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일일 시오일이 돼.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환히 싫은 날이요,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어. 어떤 고난도 닥치고 복잡한 게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일체의 심자예요. 생각에 달려서 다 변해.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서, 다섯 번째인가? 선서요. 부처님 10호 중에 선서, 착할 선자, 갈 선자. 잘 도착하셨다. 어디? 열반의 세계에 잘 가셨다. 열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신 분은 알겠지만 열반은 뭐냐?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더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우리는 구할 것이 너무 많죠. 버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상태는 구할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생과 사 여기에 전혀 걸림이 없어. 구애를 받지 않아.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세간해야, 세간해. 일체의 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부처님은. 그 다음에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부처님은 부처님 이상가는 스승은 없어. 천상인간의 이 우주를 다 털어서 부처님 이상가는 그런 존재는 없다. 그게 무상사. 조장부 그래요. 조장부. 장부를 잘 다스린다? 그건 뭐야?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지능인이라도 어떠한 에리트라도 어떠한 지식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잘 구슬리고 다실 수 있다.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슬려서 다 제도할 수 있다. 조장부 그래요.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한다. 천상인간의 스승이다. 부처님은 이 우주 그냥 지 이런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천상. 천상하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나 모르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죠? 무색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거 기막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사천왕 같은데 일지화가 우리 중생의 삶의 500세의 시간이 거긴 일지화야.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위로 올라간다? 이건 말 없어. 2만 겁 되는 무색계 가면 2만 겁 되는 수명도 있습니다. 복으로나 수명으로나 중생은 이것은 그냥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그런 천상의 인간의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시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고 하지. 세존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게 열의 10호예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걸 부처님을 기리고 찬탄하는 실제 그러한 분이시오.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르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실로 그런다고 한다면 어두운 그림자는 그때부터 슬슬 벗겨져 모든 장애들 슬슬슬 다 없어져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둘이 아닌 불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를 관념적으로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선, 주류, 염불 그것은 그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복잡하지 않아요.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철학은 불교와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철학이라는 건 두뇌의 사상이야. 이게 철학과 불교와 같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심성이 분별심이 다 떨어진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신심한다면 금생은 물론이고 세세생생의 악도에 떨어지질 않는다. 49제 지낼 필요 없어요. 절만. 모두 절만 해요. 49제 뭐 때문에 지내요? 쓸데없는 짓으니까 49제 지낸다고. 49제 지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진들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세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선지식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마강범약이다. 마강범약. 마구니가 득성하고 부처님이 진리가 약해져 간다. 그래. 말세되니까. 마구니들이 승해. 마구니들이 승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백천만금 난조예요. 이 기회를 놓쳤었는데 돼요. 정말 영원히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평화스럽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지혜스럽고 영원히 지혜 광명이 있고 영원한 무한 자비가 있는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이러시려고 한다면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정진의 심을 넣어서는 안 돼. 그 정진의 하는데 정진을 하고 전제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에 분별심을 놓으라 그러는데 그게 놓는 게 뭐야? 나라는 걸 놔요. 나라는 걸 놔. 이제 100세 세대 되니까 노인네들이 걱정이 많아. 아이 늙어서 이거 죽을까?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염불하고 싶으면 염불, 주력, 염불, 참선 이거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계시면은 다른 문제 그냥 해결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냐고. 아이만을 주님 옆은 내가 나를 잘하나? 주님 영감장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주님의 아들, 딸, 주님들이여, 내 재산만 쳐다보고 있네? 이런 생각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 자른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 할 공부만 해야, 자기 살림살이 잘해야 되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탐진치를 일으켜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성해야 돼. 이제 자기를 놔야 돼. 나라는 걸 놔야 돼. 그래야 편해져요. 나라는 게 꽉 있으면은 속이 터져서 못 살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그거는. 그거는 누가 나를 상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바람이에요. 바람. 인생이 살아가는데 특히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온전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업을 그런 정도로 지었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주 근사하게 항상 편하라고 뜻대로 되리라 착각 떨어지 말아요. 불편한 데야. 그런 데를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안다고 그런다면 누가 뭐라고건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요. 나 갈 길만 가. 어? My way. 그냥 내 길만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고연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바깥에 있는 현상에 자꾸 눈이 팔리고 귀가 팔리고 그러다 보면 내라는 걸 다 잊어버려서 공부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견문이 가장 무서워. 눈에 팔려가지고 오염되고 귀에 팔려서 오염되다 보면 나라는 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본래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바깥에 공중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가고 말어.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 할 거야? 자기 살림살이 없는데 뭐 할 건데? 그까짓 거 누가 뭐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자기 꼭 자기 삶을 수행을 진실하게 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거다 이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이 낮춰도 늙어먹는 거 봐요. 쓸데없이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 올릴 때 한 20분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가 봐요. 그래요. 항상들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시는데 어떻게 사셔야 될까? 이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지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내 눈으로 밝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쳐다보고 삼라만상 두드물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얼마나 고마워요. 다행스럽지 않아요? 나를 좀 속상하게 했던 자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고 하는 거. 늙은 마누라가 있어서 좋았다. 응? 찌그러진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아이, 저놈의 연관쟁이가 아주 원수덩어리네. 밥에 죽어도 부처는 죽었는데. 그래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벌어지기 시작이야.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상대를 알아봐. 그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양스럽고 고맙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만족의 꽃이 입이 피어요. 입이 피어. 만족의 입이 핀다.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기쁨의 꽃이 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부터 이 순간부터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생각을 마음 속에 담고 산다고는 참으로 행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적을 만들어서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걸적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더라. 그가 뭐든가 자기 마음에 달렸더라. 응?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누가 만들어줬어야 마음부터. 애부 조건이 아무리 모은다도 안 만들어져.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 그
그것은 자기를 다 놓는 길이고 그렇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